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내 최종 통과가 유력한데요. 한평군이 이 특별법을 보고 6월까지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물꼬를 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의 경우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다 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별법은 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거쳐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지만 무리 없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함께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13일 날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추진될 이전 지역 선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지자체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국방부는 유치 의향서를 접수한 뒤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합니다. 이후 특별법을 바탕으로 지원 계획이 만들어지면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 지역이 확정됩니다. 기부대야며 특별법 때보다는 분명히 이전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얘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유치를 검토해온 한평군은 특별법을 살펴 오는 6월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말까지 유치 의향서 제출 여부를 권위 있는 여론기관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찬성이 많으면 유치 의향서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안군의 반대와 한평군 광주시 통합 논쟁 등 논란이 계속되어 온 군공항 이전 문제가 특별법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산불 피해를 입은 함평과 순천 지역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산림과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사업과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이 쌀 목표 가격제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해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논쟁만 남았고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또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하고 양곡관리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 역시 농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구례군에서 최근 축구장 30개 정도 면적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재선충 예방이 목적이라는데 이곳에 골프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서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유승용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이 민둥산이 됐습니다. 급경사지까지 경계선 안의 숲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구역 안 나무 전체를 제거하는 모두배기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큰 아름드리를 비롯해 이 일대에서 최근에 베어진 나무가 적게는 수백 그루, 많게는 천 그루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인근에선 또 벌채가 진행 중입니다. 임시로 만든 작업도로 주변으로 곳곳에서 나무를 베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차별, 그냥 선별 없이 이렇게 베는 건 저는 제 지식으로는 좀 이해가 불가능해요. 작업자들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작업은 누가 의뢰를 하신 거예요? 이 선수가 한 거죠. 방제 계획 승인 내역을 살펴보니 제거 나무가 11,600그루가 넘습니다. 21헥타르, 축구장 30개 면적입니다. 산 주인은 재선충병 예방 차원에서 소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대신 다른 나무를 심겠다며 임목 벌채 허가를 받았습니다. 친환경 벌채를 진술해서 하는지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3년 이내에 조림 의무가 있습니다.
벌채지와 지리산 국립공원 경계까지 거리는 200여 미터 남짓. 과거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다가 산림 훼손 우려와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곳입니다. 벌채 허가를 내준 구례군은 지난달 민간업자와 골프장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주민들이 어쨌든 숲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미 배워냄으로 인해서 통과를 좀 편하게 하고. 구례군은 산림 벌채와 골프장 사업은 별개이고 개발 사업 공식 인허가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수십 년 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를 조건부 승인해주면서 전국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국립공원인 무등산도 케이블카 설치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가 처음 거론된 건 2007년. 무등산을 관광 자원으로 키우자는 주장이었는데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후에도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올랐지만 반대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추진 40여 년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하면서 무등산 케이블카 논의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앞으로 들어설 복합 쇼핑몰과 연계해 이른바 꿀잼 도시를 만들려면 무등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케이블카 운영 수익으로 무등산을 살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전당 한번 둘러보고 거기서 케이블카 타고 군부대 이전지로 가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한번 획기적인 발상을 하자는 거죠.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닌데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난개발 우려도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폐해들이 알려지면서 우리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우리 특별한 공간, 그리고 사실 다양하게 보존의 공간이라고 합의했던 이러한 공간들을 그 개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올해 초 KBS 광주의 여론조사에서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은 48.1% 대 48.0%로 팽팽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무등산 케이블카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정상 개방과 복원 과정에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며 일부 여지를 남겼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광주시가 건축물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맞섰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어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높고 낮은 건축물로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초고층 아파트가 난립하면 교통 혼잡과 주차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건설업체의 개발 규모만 늘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월 상업지역은 40층, 주거지역은 30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상반기 안에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양시가 경전선 KTX 이음열차에 광양역 정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합니다. 연구 용역에서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광양항과 부산항 연결로 인한 산업경제 활성화 등을 분석해 광양역 정차에 대한 필요성과 논리를 수립하게 됩니다. 광양시는 올해 하반기 경전선 KTX 이음열차 운행 계획 확정을 앞두고 국토부 등에 광양역 정차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돌덩이를 치웠다는 표현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총리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등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한 총리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돌덩이로 비유하며 한일 관계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언이라며 일제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내뱉은 한 총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발언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밤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텐데요.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광주가 8.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까지는 큰 추위는 아니지만 낮 기온이 1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는 3~4도가량, 평년 기온보다도 5도가량 낮아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한평이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5도, 보성 13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2도, 영암 13도, 장흥 14도로 예년보다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오늘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내일과 모레 아침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릴 수 있겠고요.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